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다 할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아니로구나 아니 놀고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.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. 그냥 장산곶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곶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시김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.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.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표정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.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.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.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.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욕 공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